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문화, 심리, 사회,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. 이번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우리 이찬원님, 특히 많은 곡 중에서도 저 또한도 모든 날, 모든 순간을 너무 좋아합니다.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종종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듣습니다.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. 이 곡이 아주 가파른 상승세로 모든 차트에서 상위 랭킹되고 있습니다. 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찬원 모든 날 모든 순간 발매 1일 만에 유튜브 아디슈 차트 탑4 등극. 이찬원이 유스케 뮤지션 위드유를 통해 선보인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유튜브 아디슈 차트 탑4에 올랐습니다. 지난 4일 방송된 KBS ETV 유희열의 스케치북 ER 유스케에는 가수 이찬원이 출연해 발라드 곡인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커버했습니다. 본인 스스로 트로트 외길 인생을 걸어왔다고 말할 정도로 성인 가요 창법에 익숙한 이찬원. 이찬원은 곡을 준비하며 편곡은 최대한 원곡을 살리되 창법을 바꾸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. 그래서인지 이찬원이 커버한 모든 날 모든 순간은 트로트적인 긁기나 꺾기가 아닌 감미롭고 깊이 있는 이찬원표 발라드로 재탄생했습니다. 이에 모든 날 모든 순간 무대 영상은 원곡자와는 다른 감성을 선보이며 방송 직후 네이버 TV 1위에 올랐습니다. 특히 영상 속 이찬원의 흰눈 같은 외모와 진심이 담긴 소프트한 보이스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. 이에 해당 영상은 다음 날까지 무려 16시간 동안 네티 1위로 오르내리며 이찬원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. 영상 외에도 다음 날 발매된 음원 또한 유튜브 아디슈 차트 및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눈에 띄는 인기를 보였습니다. 특히 유튜브 아디슈 차트에서는 음원이 발매된 지 하루 만에 무서운 기세로 순위가 상승해 탑4에 오르기도 했습니다. 또한 멜론 핫트랙 차트 발라드 장르에서도 이찬원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은 상위권에 오르며 저력을 입증했습니다. 네, 제 방송이 끝나고 모든 날 모든 순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맞출 수 있을까?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.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,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. 이제는 내가 그대 지킬 테니. 이찬원님 노래 듣고 총공하고 수명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그리고 이찬원님 최고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우리 이찬원님의 모든 날 모든 순간 한번 하이라이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 이찬원님 최고, 찬스팬 여러분 최고, 우리 모두 최고인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